코로나 백신 3차 화이자 맞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이상이 없고요. 3차 접종 완료했다가 나오고 화이자 3차 이틀 차에 어깨가 조금 운동했을 때그 뻐근한 정도 그게 좀 있었고 저는 그냥 등산 다녔습니다. 아침부터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.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은 이제 4일차인데 이상 없고, 여기 선수시는 접종하기 한 8, 9시간 전, 스시 시켜가지고 먹었고요. 막걸리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.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백신 맞으러 11시에 가서 백신 맞고, 오후 4시부터 한병 반, 두병 정도 또 막걸리에다가 또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아니구나 그날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가서 막걸리 한 병씩 아빠랑 나눠 먹고 그날 아침에 피 뽑았거든요 저기 심장내과 검사 때문에 그리고 또술 먹고 26일날 수요일날 맞아가지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오늘 아침입니다. 뭐 전혀 이상 증상 없고 어저께 샤워를 했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이거는 뭐 조롱하는 건 아닌데 내용이 오늘은 백신 맞아서 쉬어야 되지 않냐 뭐 3차 맞았는데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술이 좀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또 막걸리 사다가 또 먹었다. 술 먹고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, 아직은. 일단은 기저질환이 없고, 술, 담배 안 하고, 매일 헬스 다니시는 분들이 사망했다라는 사연은 봤어도, 술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. 팔자 아니겠습니까?